이곳 사이트도 그렇고 신문도 그러고 일본을 강대국으로 표현하더라고요. 한국을 중국, 러시아, 일본 동북아 3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이라고 하며 말이죠. 하지만 일본은 경제적으로는 강대국이 맞지만 군사적으로 봤을 때 왜 강대국으로 표현되죠? 공격용 무기도 없고 그러다고 강한 육군이 있어서 타국의 영토를 어찌 해볼 수 있는 수준도 아니고요. 그러다고 평화헌법이 일본의 발목을 잡고 있고 이로저리 봐도 일본은 방어적인 군대이고 평화헌법에 따른 문자 그대로 남의 나라를 어찌 해볼 수 있는 여건은 없다고 보여지네요. 오히려 한국이 최근이 도입 중인 무기나 장비 장기 비전을 보면 꽤나 공격적인 군대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한 육군, 및 해군, 공군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일본이 한국에게 안보 위협을 느낄 것 같은데요. 일본의 미국 없는 동북아란 일본은 과거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전국의 처지를 극복해내며 현 세계 2위의 해군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의 중심에는 미국과의 강력한 안보 동맹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 동맹은 비단 자국 안보의 강화를 넘어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까지 큰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이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칼럼 전편 핵폭탄도 무색한 미일 동맹에서 간략하게 나마 짚어보았다. 본편에서는 미일 동맹에 이어 21세기 반 신형일 동맹에 대해 살펴볼 생각이다. 더 나아가 일본의 동북아 안보대국 전략을 알아봄으로써 이들이 바라보는 한반도 통일에 대해 개인적 견해를 논해보고자 한다. 대표적인 해양강국인 영국과 일본 간의 동맹, 즉 영일 동맹에 대해 우리는 그다지 잘 알고 있지 못하며 심지어 관심조차 없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는 1900년도 초부터 30여 년간 지속되었던 동맹인데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던 사건과도 결코 무관치 않다.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당시 신흥강대국이었던 일본을 동맹으로 선택했고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아시아의 패권국으로 발돋움하게 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피맺힌 지옥의 역사를 겪게 된 것이다. 그런데 양국 간의 동맹이 21세기 버전으로 새롭게 강화되고 있다. 2012년 영국 캐머런 총리와 일본 노다 총리의 공동 성명을 보면 양국은 안전보장 및 방위 분야의 깊은 협력 및 관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연이어 2014년 영일 정상회담에서는 매년 양국의 국방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 소위 E+E 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이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넘어 사실상 준동맹이라 보아도 큰 무리가 아닐 것이다. 이뿐인가? 2017년에는 영국 메이 총리가 일본 해상자위대 이즈모함에 방문했는데 러일전쟁 당시 일본이 영국으로부터 대량으로 구입했던 군함명과 같다. 그렇기에 이러한 정치 이벤트는 국제정치상 적지 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신영일 동맹의 목적과 동기에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지만 본 칼럼이 산으로 갈 수 있으니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진 않도록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게 말해보면 영국이 세계 대외교 전략하에 현재 상호 첩보 동맹을 맺고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이른바 파이브 아이즈를 일본으로까지 확장시키려는 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특히 전쟁을 결정할 수 있는 세계 유일한 협의체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에 일본의 진입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는 걸 보면 더욱 그렇다. 일본 입장에서는 신영일 동맹 구축을 통해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고자 하는 것일 테고 미일 동맹을 한층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우회 전략이 될 수 있다. 영일 간동맹이란 전통적 정보 강국인 영국으로부터의 전략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기에 일본엔 든든한 우군을 확보하는 셈이다. 정보력 하면 우리는 미국 중앙정보국이나 러시아 KGB를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사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정보 강국이다. 영화 007 시리즈가 영국의 첩보 영화이지 않은가.
친영일 동맹이 국제정치에 던지는 한위는 어찌 보면 미국의 1급 체제 하위 좌청룡 우베코는 각각 영국과 일본을 암시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렇기에 일본에는 영일 동맹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더 강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미일 안보 체제의 영속성을 담보받기 위함이다 하겠다.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서서히 손을 떼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예컨대 중국이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완패하게 된다면 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일부가 본국으로 철수하게 되는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다. 우리 역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해양 질서하에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오늘날 세계 10위권 내의 무역국가로 도약했다고 봐도 큰 무리가 아닐 텐데 말이다. 일본은 이러한 미래 변수에 대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날이 정말로 온다면 우리는 바로 옆에 있는 대륙강국 중국과 해양강국 일본을 상대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상당한 윅 논란을 빚었던 애니메이션 진격의 거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여기에는 거인이 인간을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세계관을 담고 있는데 작품의 동부가 정세를 대입시켜보면 일본이 마치 중국과 같은 강대국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일본 국민들에게 이러한 위기감을 불러일으켜 궁극적으로 일본의 군사적 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두려운 건 우리나 북한이 아니라 바로 중국인 것이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다. 하지만 통일한국이 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통일한국 자체가 갖는 힘보다는 통일한국으로 진행되는 과정하에 존재하는 여러 불확실성에 대해 일본이 느낄 법한 불안감이 그 핵심이다. 일본의 지금까지의 대세계 전략은 미일 동맹에 기반한 아시아에서의 대일제국의 부활일 것이다. 그리고 외교안보 대국을 향한 그들의 전략은 치밀하게 계획되고 펼쳐지고 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한반도의 어떠한 급변 사태도 원치 않을 것이다. 예컨대 북한 문제는 비핵화를 압박하면서 어느 정도 현상 유지가 되기를 바라면서도 만약 동북아 국제정치상 한반도 통일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더라도 최대한 그리고 천천히 그리고 평화롭게 진행되기를 희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반도 통일이 그들이 원치 않는 방향, 예컨대 주한 미군의 철수 등으로 이어진다면 진격의 거인의 두려움은 극대화될 것이다. 또한 한반도 통일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진다면 이 또한 일본 내 안보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동북아에서 미국 없는 일본의 군사 굴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여나 수십 년 후에 통일한국이 스위스처럼 중립국을 선언하기라도 한다면 혹은 중국의 편에라도 서게 된다면 일본으로서는 중국을 직접 상대해야 할 테니 그들에게는 최악의 안보 시나리오가 되는 셈이다. 그렇기에 일본은 근미래에 우리 한반도가 통일이 되더라도 강력한 한미동맹이 유지되고 소위 말하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간이 21세기 패권 전쟁에서 통일 한국이 최전방에 서주길 바랄 것이다. 적어도 그들이 안보 강국을 완성할 때까지만이라도. 칼럼 전편과 본편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일본은 영리한 안보 동맹 전략을 통해 지난 100여 년 동안 세계 패권국 중 하나로 인정받아왔고 그들의 지역 내 정치 경제적 영향력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그들은 미국이 없는 동북아 패권 경쟁을 위해 천천히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어떤 나라인가? 인류 최초 핵폭탄의 아픔을 준 미국과 70여 년이 지난 지금은 둘도 없는 단짝이지 않던가. 국제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오직 국익만 있을 뿐이다라는 명언이 다시금 뇌리에 박힌다. 우리가 그리는 근미래의 한반도 정세 그리고 이를 위한 국제 정치 및 외교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전개하느냐에 따라 요 근래 특히 심화되었던 일본과의 갈등의 실타래는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원하는 통일한국의 모습을 그려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든든한 우군이 될지 말지는 오로지 우리의 영민한 선택에...